주말 사이 뉴욕 증시에서는 호재와 악재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 차원에서는 다우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S&P 500 지수 이날 처음으로 5,800선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었죠. 네, 전 세계가 주목했던 가운데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이 나오며 테슬라 이날 급락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3분기 어닝 시즌 실적 발표와 함께 긍정적인 뉴욕 증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시그널들 보내왔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고요. S&P 500 지수도 0.61% 감세, 나스닥 지수도 0.3%가량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다우와 S&P 500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기록했고요. 특히 S&P 500 지수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으로 5,800선을 돌파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대형 은행들 본격적인 어닝 시즌의 시작을 알렸었죠. 호실적으로 투심을 자극한 바 있고요. 또 9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전월 대비 보합세에 그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상치가 0.1% 상승이었기 때문에 보합이면 그래도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다라는 그런 심리를 시장에 안도감으로 작용을 해줬죠. 그렇다면 금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 종목이 초록색,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보다는 다른 섹터의 그런 종목들이 더욱더 강한 상승세를 보인 금요일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빅테크 먼저 보시면 애플 소폭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보합세, 엔비디아는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알파벳은 0.82%, 메타 1% 넘게, 아마존과 함께 1%대 상승을 기록했고요. 테슬라는 8%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보면 금융 섹터가 특히 강한 모습들 보였는데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모두 다 함께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줬죠. 금요일장에서 대형 은행주를 시장으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은행주가 호실적으로서 순조로운 출발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애플, 지난 금요일장에서 하락을 했는데 10월 28일을 기다려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AI가 탑재된 iOS 버전,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31일에는 실적 발표도 예고가 돼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폰 16을 초기에 많이 팔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척도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10월 말 기다리면서 애플의 주가 추이 살펴보시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소폭이지만 그래도 하락,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 젠슨 황과 미팅을 가졌다면서 매수 투자 의견 유지했고요. 목표가로는 135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로드컴과 AMD, 엔비디아와 함께 엮어서 반도체주로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브로드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계속해서 매수 투자 의견 유지하고 있습니다. AI의 성장 기회가 있다라는 분석이었는데 이날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이 발표됐지만 주가는 2% 이상 하락세를 보였고요. AMD 사실 목요일장에서는 좀 실망 매물이 나왔었죠. AI 이벤트에서 새로운 AI 칩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 매물이 나왔었는데 금요일장에서는 2%대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UBS는 매수 투자 의견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AI 이벤트 이후로도 긍정적인 전망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금요일장에서 8% 이상 하락했고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로보택시 기대감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었는데 지금 로보택시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했던 것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차량 공유업체와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등 일부 내용에서 디테일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견. 사실 모건 스탠리 말고도 다른 월
열과 투자은행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의견, 디테일이 없었다라는 건데요. 테슬라가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사실 경쟁이 심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다른 경쟁사들, 이날 금요일장에서는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웨이모 알파벳이 지금 투자를 한 곳이죠. 자율주행업체 0.82% 강세를 보였고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버와 리프트도 모두 10% 안팎의 강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대형 금융주가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JP모건, 웰스파고, 블랙록 모두 호실적을 기록하는 모습들이었고요. 주가 나란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들도 세 가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잉 주가는 올랐습니다만 월요일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체크를 미리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파업에 손실이 불어나자 11,000명을 해고하겠다라는 소식이 지금 늦은 금요일에 전해졌는데요. 이로써 월요일장에 본격적인 반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반영될지 살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아직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777X 주문을 먼저 받은 상태였는데 출시가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2026년에나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출시 지연 이슈도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4.95% 상승했는데요. 버크셔 서웨이가 계속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이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들 보였고 사실 이날은 은행주 호실적에 덩달아 강세를 보인 게 아닌 싶습니다. 일단 버크셔 서웨이의 지분은 10% 아래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이로써 버크셔는 앞으로 팔더라도 특별히 공시를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텔란티스의 주가 금요일장에서 2% 이상 하락했는데요. 경영진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번에 CFO가 회사를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CEO의 그런 임기도 2026년 초까지로 예정이 돼 있는데 벌써 새로운 CEO를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영진 변화가 앞으로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체크해 보시죠. 그러면 이어서 국채 금리도 확인해 볼까요? 2년물과 10년물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는데요. 10년물 소폭 올랐지만 2년물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2년물이 기준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경로 전망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하락과 상승 빠르게 바뀌고 있는 2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와 금값도 체크해 볼까요? 국제 유가는 일단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방 압력은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실제로 보복이 감행이 된다면 WTI에 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금값은 1.3%가량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PPI,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에 계속해서 청신호가 켜졌다는 점,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금값의 상승 압력을 불어넣었습니다.